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, 대표님. 본인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. 왜 많고 많은 카텔 토리 중에서 왜 액세서리 쇼핑몰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라면은,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핑탭 해당 키워드 쳤을 때 나오는 히트 가격대가 평균 시작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가격 높이는 연습 및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가격대를 좀 더 올려서 판매하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. 히트 가격대에 넘기지 않는 선에서 올리면 되는지, 넘기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, 지금 이 나오는 히트 가격대가 평균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하셨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아닌 키워드들도 있어요. 아닌 키워드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들이냐면 A라는 키워드가 있는데, 그 A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그 검색 결과가 브랜드가 많이 나올 경우, 이럴 경우에는 시장 판매가가 많이 올라 있을 수 있어요. 펌핑돼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브랜드가 아닌 사람들의 판매가를 보고 체킹을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상품명 하나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. 뭐 예를 들어서 A 키워드, B 키워드, C 키워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A, B, C를 세 개 다 봐줘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의 가격대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청바지 같은 경우 있죠. 청바지 같은 경우는 무신사 만 가더라도 5만원짜리가 수두룩 빽빽해요.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판매가를 5만원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포지셔닝이 어디라고 했어요? 동대문 고세의류라고 했죠. 그러면은 4-5만원에 똑같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-3만원대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. 실질적으로도 청바지 카테고리의 키워드들 중에 시장 판매가를 한번 보면은 2-3만원대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런 식으로 A, B, C가 있다면은 이 세 개 모두 시장 판매가를 한번 봐주시고, 그리고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저렴해야 됩니다. 그런 것들로 한번 따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가격대를 좀 더 올려서 판매하라고 제가 했죠. 근데 그게 시장 판매가를 벗어나서 더 비싸게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. 그렇게 하면 판매가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키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우터인 것 같아요. 아우터에서 5-7만원이면은 5-7만원에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아우터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,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, 한 10만원대에 팔고 싶어, 그러면은 판매하셔도 됩니다.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게 많이 팔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? 하나의 상품을 올렸을 때 터지게 하는 게 목적이죠. 터지게 해서 주문이 하루에 50개 100개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, 이런 식으로 너무 비싸게 팔아버리면은 그렇게 막 폭발적인 판매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판매가가 높은 상품을 올리고 싶으면은 첫 회차 말고 우리가 파워등급, 빅파워등급 달고 나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쌓아지고 나고, 그 다음에 상품 수도 어느 정도 쌓고 나서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. 지금 이 시장 판매에 대한 완전 100% 정답은 없습니다. 팔기 나름이고 판매하는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,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파워등급 미만 또는 파워등급 대표님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잘하시는 분들은 또 알아서 잘 하시니까요. 그죠?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참고하셔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적용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의류 사업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준비한 지 한 달 되었는데, 이번 첫 한 달 동안 두 번 5시간씩 스튜디오 대여하여 촬영했고 총 20만원 지출했습니다. 스튜디오 대여비가 매달 이 정도로 지출되어도 괜찮을지 걱정되더라고요. 걱정하던 차에 현재 빚 하나 안 드는 사무실을 보증금 100, 월세 15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많이 고민됩니다. 월세 15에 택배 발송과 촬영을 할 수 있고 집과 업무 공간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이 끌립니다. 만 빚이 하나도 안 드는 곳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. 실내 조명만으로도 촬영을 잘할 수 있을지요. 대표님들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지 조언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사무실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고요. 지금 이 대표님께서는 이제 스튜디오를 매번 가시는데 총 25만원을 지출했어요. 한 달 동안 두 번 5시간씩 해서 25만원 지출했고요. 그리고 나중에 촬영량을 늘리면은 이게 스튜디오 대관비가 이제 점점 올라가서 뭐 한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도 가겠죠, 한 달에. 그래서 지금 이 대표님께서는 지금 기회가 왔어요. 어떤 기회가 왔냐면 보증금 100에 15짜리 이제 사무실이 들어갈 기회가 생겼는데,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빛이 하나도 안 든다 는 거예요. 근데 이거면요, 대표님,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뭐 사업을 집과 공간을 분리할 수 있고 택배를 보낼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좋다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상가 계약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? 보통 1년에서 2년이란 말이에요. 1년에서 2년이면 초창기에는 급성장하거나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빚이 하나도 안 드는데 들어갔다가 괜히 나중에 15만 원을 다 버리는 돈이 될 수 있어요.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빚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찍고 그러다 보면 쇼핑몰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카페24인데 자연광이 되는 카페24 또는 자연광 있는 10평에서 15평짜리 상가 건물 있습니다. 발품 팔아서 찾아보시면 무조건 있어요. 아마 100에 15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쌀 거예요. 그런 데를 구하셔서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빛이 하나도 안 드는 데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. 거기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15만원도 내고 스튜디오 대관도 해야 되는 더블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. 이 자연광이 핵심입니다. 진짜 자연광이 핵심이에요. 상권 안 좋은데 층수 높고 오래된 건물, 엘베 없고
있고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춰진 자연광 잘 드는 사무실이 있어요. 우리는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, 그죠? 안에만 바닥하고 도배 또는 페인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평에서 15평짜리만 구하면은 충분히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의 사무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그렇게 저는 카페 14로 시작을 했어요. 제가 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냐면 카페 14에 자연광이 없었거든요. 저는 그걸 몰랐어요. 누가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죠. 그 뒤로는 무조건 자연광이 드는 사무실을 구해서 지금 잘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액세서리 쇼핑몰을 열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키워드 부분에서 14K 목걸이, 패션 목걸이 카테고리를 같이 작성해도 최적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. 또 상세 페이지 차별화의 경우 포장에 중점을 두려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면 좋을지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질문이 뭐였냐면은 카테고리가 달라도 최적화가 되는지 요거를 질문을 좀 주셨어요. 이거에 대한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키워드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런데 요렇게 카테고리 최적화가 막 바뀌는 키워드나 카테고리는 저는 추천드리잖아요. 왜냐하면 그건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노출되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액세서리 쇼핑몰을 열려고 한대요. 왜 열려고 하는 거예요?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, 대표님. 본인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. 왜? 왜 많고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왜 액세서리 쇼핑몰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라면은 접어야 됩니다.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액세서리 쇼핑몰은 사실 상세비 차별화하기도 힘들어요. 사진을 감각적 잘 찍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비교 제품 확보하기, 감정 건드리기, 사진 차별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사진 차별화에 대한 그 요소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판매를 잘 일으킬 수 있어요.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열려고 하면은 이미 사진 차별화가 엄청나게 돼 있는 쇼핑몰을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. 그래서 저는 액세서리 쇼핑몰 이제 열려고 하신다면은 카테고리를 한번 더 조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진짜 많아요, 카테고리는. 여성 의류도 괜찮고요. 아니면 차라리 가방, 모자, 액세서리를 같이 팔던가. 액세서리만, 귀걸이만, 목걸이만 판매한다면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. 1,000만 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은 액세서리 로 연매출 몇십억, 몇백억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대표님이 쇼핑을 한 리스트를 한번 쫙 보시고요. 자주 구매한 카테고리가 있다면은 그 카테고리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. 그래서 왜 액세서리를 판매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.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잘 던져보셔야 됩니다.